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나의 삶을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알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 묵상을 위해서 영상을 멈추시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마치셨다면 영상을 다시 재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자에게는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닌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해와 비를 공평하게 비추시고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싫어서 사랑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그리고 주님이 없다면 나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제삶 가운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